이제 시장이 조금 사실 뭐 항상 주식 시장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잖아요. 근데 항상 호재를 받아들이냐 악재를 받아 이런 부분에 대해 민감성을 더 말씀을 해주는데 오늘은 좀 많은 부분들이 악재성 뉴스에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일단 뭐 일부 이거 보시면 의약품이 한 그렇죠. 7% 넘게 급락을 했고요. 이게 코스피 업종별로 보면 그다음에 비금속 광물이 한2% 넘게 거의 3% 가까이 그다음에 운수 장비 대형주가 1.66% 빠졌고요. 철강금속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상승을 좀 주도했던 종목들 그렇죠. 중심으로 해서 몇개 나왔어요. 이게 과연 이게 뭘 상징하는 걸까? 그동안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일부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진 거. 근데 이걸 주도한 게 누구냐면 외국인이에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매도를 안 줄여요, 지금.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자체는 계속적으로 밀려 내려왔고 그 흐름 이후에 이때부터 또 외국인이 한 1,500개양 넘게 순매도를 하던 선물 시장을 끌어올라가면서 이때 플러스까지 매수주까지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낙폭을 축소하긴 했는데 재차 이제 키우면서 좀 매물이 나온 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그동안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차익 욕구가 높아졌고 과거 같으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악재도 호재로 받아들이고 호재는 더큰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시장을 계속적으로 끌고 올라갔던 원동력은 결국은 유동성이었거든요. 이걸 주도했던 게그 외국인이었던 거고 그다음에 뭐 개인 투자자분들도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하고는 있지만 지금 시장의 수급의 주체는 결국 외국인이었고요. 이 외국인들이 엊그저께 이제 금감원에서 발표한 11월 달그 동향 그 외국인 증권 투자자 동향을 좀 보면 유럽계 자금이 4조 5천억, 그다음에 미국계 자금, 미주 지역 자금이 한 1조 5천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제 말씀하셨어요. 올한해 전체를 놓고 보면 외국인이 한 21조 정도로 팔았어요. 근데 지난 3월 달에 한 13조 정도 팔았을 때 그때 이제 유럽계랑 그 미국계랑 둘다다한 5조 넘게 팔았었거든요. 그리고 쭉뭐 그다음에 그 4월 달에 한 유럽계가 한 2조 정도 팔았고 미국 쪽은 이제 계속적으로 매월 계속적으로 매도를 해오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7월 달, 8월 달 넘어가면서 이 유럽계 자금이 플러스로 가기도 하고 마이너스로 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그때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다가 그한 8월 달, 7월, 8월 달 넘어서부터는 적극적인 매수를 안 해요. 아니, 매도를 안 해요. 근데 이제 뭐가 있었냐면 반도체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 중심으로는 계속 매수세가 돌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만 산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누구였냐면 결국 유럽계 자금. 근데 이 유럽계 자금이라는 게 특징은 케이만군도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요 헤지펀드들이 되게 많아요. 그 헤지펀드들의 특징은 액티브, 그러니까 종목에 국한돼서 아니면 업종에 국한돼서 움직이는 그런 경향들이 좀 많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의 특징은 또 하나가 장기 투자를 잘안 해요. 단기적인 매매를 치고 빠지는 전략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근데 9월 달에 또 특징 하나가 싱가포르 쪽에서 4조 3천억인가가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이걸 빼면 전체 21조 내에서 이게 빠지고 그러고 미국 쪽에서 빠진 그 판게 올한해 전체로 보면 한 15조 정도 되고요. 유럽 쪽에 자금들이 한 4조 5조 정도를 산 거고요. 근데 이 자금들이 이제 이 매수한 유럽계 자금들은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왔다 한단 갔다 말씀. 하는 그리고 종목별로도 한쪽으로 막 쏠렸다가 이쪽 쏠렸다가 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보이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쪽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많이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매수했던 바이오, 반도체 이런 쪽들을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걔네들이 끌어올린 거 걔네들이 지금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외국인들 최근 많이 샀던 게 이제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 IT 쪽,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겠죠? 그러고 나서 좀 눈에 띄었던 게 자동차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규모의 좀 매수세가 들어왔던 게 제약이었습니다. 제약이라기보다는 한 종목들 이제 덩치가 좀 있는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 특히 셀트리온 쪽에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코스피 모두 들어왔는데 이들 종목군이 오늘 상대적으로 좀 하락폭이 좀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뭐 항상 얘기를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계속 유입될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뭐 유동성 얘기를 하니까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장기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패시브 자금들 그게 좀 미주 쪽에 좀 많이 그 몰려 있거든요. 네. 근데 그쪽 자금들이 들어오려면 결국 글로벌 경기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 수출이 기저효과로 인해서 내년도 초반에는 크게 증가를 할 수는 있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그 수출 증가율 자체가 둔화되는 그런 모습. 그거는 기업 실적 자체가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증가율 자체가 떨어지는 그런 과정이 좀 이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패시브 쪽 자금들 같은 경우가 이머징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는 있지만 그게 당장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나중에 좀 미국과 유럽 쪽이 어느 정도 그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고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일시적으로 우리나라로부터 수입이 많았던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이 좋았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희석이 되고 이제 그런 과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면 그때부터 들어오는 그래서 사실은 어저께 블랙록이라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패시브 자금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걔네들이 내년도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유럽과 일본 비중을 줄이고 그 다음에 아시아 쪽의 비중을 늘리가 그 다음에 이제 대신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경제가 확산이 되면 경기 회복이 확산이 경기 회복이 네. 확산이 되면 그런 식으로 아시아 쪽을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누구나 다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유럽 네. 쪽에 특히나 네. 유럽이나 이런 데를 네. 빠지고 네. 아시아 쪽으로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나 중국 쪽으로 자금들이 유입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그러려면 결국은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 통제가 돼야 되는 거고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있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브렉시트 이슈, 추가 부양책 여러 가지 논란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나오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외 미국 시장 선물이 좀 빠지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그거죠.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장 마감을 앞두고 툭 튀어 올랐다 다시 빠졌다 막 변동성 키웠던 왜 그랬냐면 그 11일 날까지 단기 예산안이 그때까지 합의가 안 되면 미의 행정부는 셧다운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주일 예산을 좀 처리를 할 거다 수요일 날. 근데 이거를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 셧다운 없을 거야라고 하면서 좀 좋게 받아들였지만 일부에서는 또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러면 추가 부양책 이번 주에 안 나오겠네. 다음 주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뭐 이런 식의 움직임들. 그래서 점차 이제 시장은 그동안 이제 목말라 하고 있는 추가 부양책과 관련된 내용들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고요. 네, 브렉시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안 주지만 외환시장에 너무 큰 영향을 줘요. 어제 파운드 같은 경우도 1% 넘게 급락을 했다가 뭐 낙폭을 좀 축소하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뭐 시간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게 또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고요. 이런 악재성대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네. 뭐 큰 폭으로 뭐 폭락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지는 않고요. 아직까지는 악재성대로라고 칭하는 것들도 어느 정도 그 받아줄 수 있는 유동성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동성은 풍부한데 추가적인 유동성을 기대하기에는 지금 너무 주변 상황이 좀 많이 뭐 해결된 게 없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고 일단 지금 어떤 중심적인 흐름에서는 요 흐름이었거든요. 원화의 강세, 외국인의 매수. 요것도 지금 약간 멈칫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점도 조금은 지금 시장에서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국내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